317,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SP 시스템스, 은,는 동사는 1988년에 설립되어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구축, 일반 산업기계의 제조, 판매 및 부속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갠트리 로봇을 포함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제품 또는 소재의 자동 이송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 중. 기업 개요 -1988년에 설립되어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구축, 일반 산업 기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갠트리 로봇 시스템에 기반한 솔루션을 턴키 형태로 공급하는 전문 기업이며, 자동차, 조선,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현장에서 활용됨. -2017년 중 두 차전지용 캡 어셈블리 부품 제조 특허와 정밀 프레스 기술을 보유한 주, 태화 SP를 인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 중.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갠트리 로봇의 국내외 수주 증가와 자회사 MI큐브 솔루션의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유언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이자 비용 증가와 법인세 수익 제거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회복,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 폭은 축소될 듯.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SP 시스템스의 시가총액은 85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P 시스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92위입니다. SP 시스템스의 상장 주식수는 918만 1000 내손 주입니다. SP 시스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P 시스템스의 퍼은 45.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8.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2배, 51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5억 원, -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3억 원, -6억 원입니다. SP 시스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3번지 36%이고 유보율은 3930.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4.6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의 2023년 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2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10원보다 2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P 시스템스의 종가는 9,280원이며 주가가 SP 시스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의 종가는 9,280원이며 주가가 SP 시스템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SP 시스템스는 거래량 12만 78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8,300신두주, 키움증권에서 14,907주, 삼성에서 11,63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48주, 이북증권에서 9,4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688주, NH투자증권에서 18,88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4,737주, 삼성에서 12,954주, 한국증권에서 17,0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493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5,304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P 시스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